회장, 김동연 라인으로부터 개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국제 라인협회 356 D지구 제천의림 MJF 라인스크롭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봉사에 따른 사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제천 소방서 이상민 사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. 2017년 6월 4일부로 소방법으로 개정이 돼서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. 오늘 저희 클럽에서 봉사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무도일이 주민 모두 가구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소방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. 이런 작은 기쁨과 봉사를 우리 클럽 회원과 또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크고 작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 제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우리 클럽 회원과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감지기라고 있습니다. 소리를 올려주는 거죠.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축되는 건물들은 다 설치를 하지만은 예전의 건물들은 어떻게 하느냐. 이제 이게 서급 적용해서 내년 2월 달까지 다 설치를 다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는 무도리에 같은 그 있는 그 단독주택이 없죠. MJF 라이온스 클럽에서 저희들에게 화재 경보기 및 감지기를 개정해 주셔서 내 재산을 지키는데 더 아주 유용하게 사용 좋은 그 소방 기초 시설을 해주신 김동일 의림 라이온스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짜 시나 만약에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. 일반인들의 경우에서는 예, 의료인이나 뭐 다른 분들은 해야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요한 게 구토를 막는 것보다도 환자를 가장 원초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이 사람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걸 먼저 하세요. 말씀 좀 조절하시고 의림 MJF 라이온스 클럽. MJF 무슨 뜻일까요? MJF는 멜빈 존스 펠로우의 라이온스 창시. 라이온스 창시를 멜빈 존슨이 올해가 99년 내년이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시력을 그 봉사 개안을 해주는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금인데 원 단위는 LCIF 기금이라 그래서. 그것을 1인당 1,000불씩 내는데 그 단위 클럽의 회원들이 전원 100%가 LCI의 기금을 납부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단체에서 자코를 주듯이 MJF라는 자코를 클럽에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봉사단체에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. 예. 이렇게 지금 충북내에서도 몇 군데가 없다면서요? 3개 정도 클럽으로 제가 MJF 클럽은 내가 알기에는 이 봉사를 해온 제가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그 이런 불확에 한 제가 내가 알기로 기억하기 한 7, 8년 전부터 했습니다. 아, 꾸준히 이상을 하셨네요. 우리 그 의림 MJF 클럽에서는 거의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런 뜻에서 회원들의 봉사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송환구도 1위와 함께 소화기 감지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. 국민의 안전은 뭐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. 그 내가 2반 내가 이제 내가 반장이니까 2반은 내가 딱 동사를 그렇게 해야죠. 이상용이. 네. 이거 집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이곳에. 마을의 각자 그 자산을 지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 뜻이 있게 써서 하재가 없는 마을로 하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쉬고 나서 있잖아요. 5조 어디요? 5조 5만. 5만은 절골. 절골 가야 될 거야? 2만부터 2만. 2만은 안 하고. 2만이 몇 개에다가. 3조 3조. 여보,
볼 수 있게끔 요즘에 좀 한 요 정도 높여서 주셨어요. 네. 요거는 좀...